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네, 다행히 또 이번 서머 시즌도 젠장한테 패배한 거 빼고는 다 이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이기고 싶네요. 뭐 젠지전 패배 이후에 그래도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선수들이 이제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된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챔피언 폭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선수들은 다들 뭐 챔피언 폭이 좋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드에서 뭐몇 가지 챔피언만 하는 건 확실히 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만큼 더한 챔피언을 좀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. 홈그라운드도 이번에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또 팬분들이 꼭 좋아해 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큰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런 열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스포츠처럼 이럴 때좀홈 구장이 있다는 게 되게 뭐 시범적이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많은 팬분들이 또 저희 T1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도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뭔가 좀 듣는데 되게 야구장에서 그런 듣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한 것 같고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새로운 대회가 추가된다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리그에 대한 관심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또 하나의 그런 대회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한국에서 그런 게임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글로벌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것 같고 또그 과정에 있는 게 되게 좀 좀처럼 하기 힘든 경험이니까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할 일만 열심히 한 것뿐이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다 퍼즐처럼 맞춰져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이제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살아가면서 어쨌든 혼자서 이뤘다고 뭔가 실력적으로 이뤘다고 생각할 만한 것보다 저는 좀 운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좀 생각하고 좋은 팀원들도 만나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응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뭐 생각해 보면은 좀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잘 따라준 게 저에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신중한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없는 것도 되게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팬분들도 어떻게 또 책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또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좀 자기 관리에 신경 많이 쓰게 된 것도 지금 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고, 근데 최근에는 조금 문학이나 에세이 쪽을 많이 못 읽고 있어서 좀 조금 이제 뭐 그런 교양 서적이나 뭐 인문 서적 같은 것좀 많이 읽고 있는데, 저는 좀 최대한 다양하게 읽으려고 하고, 좀 다음에는 좀뭐 그런 문학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뭐 계획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e스포츠 아니고 그롤 초창기 때부터 좀 이제 했던 선수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겪었기 때문에 뭐 제가 먼저 그냥 단순히 먼저 이제 좀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저 또한 이제 다른 이제 e스포츠 선배님들의 덕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,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서머 시즌, 네. 네, 이번 서머 시즌 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출발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, 계속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번 서머 시즌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